김치환 3기 오토모티브 사장 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 공장에서 제품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3기 오토모티브 제공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고압 주조 전문 업체 3기 오토모티브 4900.82L 높은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엔진 골격 부품인 실린더 블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다. 실린더 블록은 높은 정밀도와 강도가 필요해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기 오토모티브는 자동 변속기 유압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밸브 보디도 현대, 기아차와 폭스바겐 그룹 등에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품을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3기 오토모티브가 유일하다. 품질, 가격 경쟁력 갖춰 3기 오토 이 회사 지난해 매출 3044억 원에 37억 원 해당하는 대규모 수주다 블록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급 기간은 2019년부터 4년간이다. 현대, 기아차는 3기 오토모티브가 공급하는 실린더 블록을 모닝 액센트 등에 장착하는 카파 엔진의 피스톤이 왕복하는 원통형의 실린더, 냉각수가 충만하는 통로인 워터 재킷 등으로 구성된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한다. 실린더 내에서 연료를 폭발시키기 때문에 단단해야 하고 높은 열을 받아도 형태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엔진 관련 부품을 실린더 블록에 장착하기 때문에 모양도 복잡하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밀성도 필수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실린더 블록을 자체 생산한다. 부품 업체에서 실린더 블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현대, 기아차의 실린더 블록을 공급하는 회사는 화천기계, 대동금속 등 2에서 3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률 제로의 근접 3기 오토모티브는 자동 변속기의 보디는 자동 변속기가 기어 단수를 바꿀 때 유압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손바닥 두 개 면적에 수백 개의 오일 흐름도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복잡한 데다 높은 강도가 필요해 다이캐스팅의 꽃이라 불린다. 이 회사는 또 LG전자가 중국 전기차 업체에 김치환 3기 오토모티브 사장은 밸브 보디를 현대 기아차에 공급한 이력을 바탕으로 폭스바겐 공약에 성공한 것처럼 실린더 블록이나 충전기 부품 등도 국내 대기업 공급 이력을 내세워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적극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오토모티브 완성차 업체에서 발견한 필드 클레임 기준이다. 생산 제품 불량률이 0.4ppm 다이캐스팅 부문에서 국내외 경쟁업체 불량률은 1ppm 이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3기 오토모티브는 충남 서산 공장의 자체 알루미늄 용해로 시간당 생산 형태형 3기 오토모티브 연구소장 상무는 알루미늄 스크랩 5천을 용해로 해서 녹여 순도를 끌어올리고 각종 합금을 추가하는 공정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서 쓰는 경쟁사보다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S 한번 더.